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구리 농장 설까치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, 금당리에, 호두, 외성호두 시범 농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냐면요. 시범 농장답게, 여러분, 이 FM, 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, 여러분들 보시면은, 둔덕이 있습니다. 이 둔덕, 산이 배수가 잘 되더라도요, 이 사이가 4m입니다. 4m. 4m로 이렇게 조성되고 있고요. 약 50cm 정도 이렇게 둔덕을 만들고 있고요. 이렇게 완만하니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. 식재 간격은 27일 날 가을 식재를 할 건데요. 3m, 나무와 나무 사이는 3m로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. 지그재그로 왜 이렇게 심으시냐면은요, 통풍도 잘 되고, 그 다음에 수확할 때또 따기도 좋고,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. 여기가 전라북도 임실의 금당리라는 곳인데요. 여러분들 여기에 아주 정말 전국에서 지금 호두 농사를 지시려고 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. 지금 오늘도 순천에서 오셨다 가셨고요. 또 지금도 손님이 와 계시는데 이 동영상을 찍고 지금 내려가 봐야 됩니다. 여러분들 이 언제 누구나 또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. 안내를 해 드리고요. 첫째 배수, 그 다음에 이제 식재 거리, 그 다음에 또 수확, 농사짓기 편리하게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참이 보세요.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쁩니까? 또 이렇게 해야 우리 농사 짓는데도 편리하고요. 또 나중에 수확할 때나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밭에나 논에나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제가 지금 걸어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수로, 그러니까 이 비가 오면 이 지금 이 물길입니다. 물길인데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제 가을 식재, 호두나무 지금부터 심는 계절인데요.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주문 전화 010-6608-4788 알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은요, 진짜 좋은 묘목, 이렇게 저희와 이렇게
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설까치 인사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설까치.